자, 의문문의 수동태입니다. 누가 이 소설을 썼냐를 수동태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목적어 앞으로, 비동사 다음에 PP 썼고요. I 훔쓴 거 맞죠? 목적격이니까 목적격 써야죠. 오케이? 그럼 얘를 다시 의문문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의문문으로 만들어야지. 뭐 처음이 의문문이었으니까 이렇게 의문문으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훔 의문사 앞으로 was, this, double, with, 됐죠? with, by까지. 이때는 whom 대신 who 써도 돼요? 안 돼요? 됐죠? 그런데 전치사 앞으로, 이때는 whom은 안 되죠? 전치사 앞으로 온 거죠?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를 의문문의 수동태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이 배워본 적이 없을 거예요. 부정주어의 수동태. 부정주어의 수동태 씁니다. 그냥 바꾸면 안 된다라고 쓰세요. 너싱의 형광패. 그냥 바꾸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바꿉니까? Not anything으로 바꿔야 됩니다. Anything. Anything 문장은 anything이 주어인데 그 뒤에 부정어 쓸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부정어는 anything 앞에 위치해야 된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Not by anything으로 바꿔야 맞는 문장입니다. 됐죠? Not anything, 동그라미나 형광펜 치는 거예요. 자, not 앞으로라, 부정주어는 not 앞으로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부정주어의 수동태, 여기다가 쓸까요? not 앞으로. not을 앞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부정주어의 수동태는 반드시 by 뒤에 any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쓸까? 부정주어의 수동태는 반드시 by 이하가 any로 바뀌어야 된다. 됐죠? 수동태야. 여기 부정주어의 수동태가 나는데 nothing 쓰면 돼요? 안 돼요? 중복 부정이라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은 거를 두 번 부정할 수는 없다고 얘기했죠. 오케이. 요까지 해서 수동태 마칩니다.